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신곡 안무 창작 미션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댄서들을 위한 판을 깔고 이들을 앞세워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돌연 스포트라이트를 딴 곳으로 돌려버리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수우파 6회 말미에는 메가크루 미션을 통과한 6팀이 경쟁할 세미파이널 미션이 공개됐습니다. 가수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 소속 가수 제시의 신곡 안무를 만들어 두 사람과 전세계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해당 미션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여성 댄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수우파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엠넷의 또 다른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로 치면 참가자들에게 다른 가수의 신곡 랩 파트를 짜오라고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성 넘치는 각각의 매력은 무시된 채 남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셈입니다. 프라우드먼의 모니카가 수차례 하고 싶은 것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도 방송사가 정한 터무니없는 기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가수의 안무를 짜게 되면 모든 팀이 해당 곡의 주인인 아티스트의 성향과 스타일,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개성 넘치는 각 팀의 색깔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수우파가 출연진의 개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에 반하는 미션인 셈입니다. 훅의 리더 아이키는 미션이 공개되자 제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훅을 잠시 내려놓아야 될까? 라고 자문할 정도였죠. 이날 방송에서 탈락한 원트의 엠마가 수우파 출연 소감에 대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과도 상반된 미션입니다. 엠마는 다른 가수 백업 활동을 하면 아티스트 분을 빛내주러 가는 거다. 어쨌든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걸 너무 하고 싶었다며 하고 싶은 걸 여기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연이어 나온 신곡 미션을 통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우파 최대 수혜자가 댄서들이 아닌 피네이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K-POP 4대 천왕 미션에서도 총 4명의 가수 중 소속 아티스트는 2명이나 선정됐습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피네이션의 제시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짜놓은 시안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곡 홍보가 가능합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딴 사람이 받는 격이죠. 물론 댄서들은 수우파라는 서바이벌에 참가한 만큼 제작진이 정한 미션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댄서들에게 수우파는 대중의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 주인공 자리에 정작 다른 사람을 앉히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애청자들은 대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수우파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일부 연예인이 등장해 주객 전도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곧바로 신곡 미션을 내놓으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에 불통을 넘어 역행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수우파의 폭발적인 인기는 제작진이 치밀하게 짜놓은 기획 의도에 적중한 것이 아니라 운 좋게 얻어 걸렸다는 걸 입증하고 만 꼴입니다. 모처럼 히트작을 내놓은 엠넷이 이 정도의 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댄서들이 잘 차린 밥상을 유지만 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셀럽 없어도 된다, 우리가 셀럽이잖아 라는 YGX 리정의 말에 제작진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카카오톡.